때 전방이 저렇게 미리 네. 예측해서 움직여주는 움직임. 그래 이제 수비에서 공이 쉽게 나갈 수 상대의 공격을 적절하게 잘 끊어냈고 또 몸으로 있는 겁니다. 네. 이 말리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각광받는 수비형 미드필더들. 아, 피지컬이 공 뺏어내면서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네. 이청용 역시 한국영 선수 네. 좁은 지역 석공을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방향 바꾸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리 결승 무대 이제 한국의 FC 서울과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두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에 이청용 선수가 공을 받아줍니다. 자, 측면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비에게 상당히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청용이 재치고 들어갑니다. 자, 박스 근처에서 넘어섰는데요. 뺏어내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뒤로 포지. 우리가 본선 무대에서 항상 아프리카의 탄력 넘치는 움직임과 신체 능력에 고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 평가전에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있죠. 네.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영 그리고 이웅 원터치로 들었습니다. 크로스 우측 좌측에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공간 침투 내지는 이청용.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나왔었는데 오늘 뭐 말리 지역을 지키거나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중앙 수비의 그런 전술적인 다시 한번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숫자가 공보다 위에 올라 자 반대편 이청용 쪽 헤딩 허용하고 수적으로 좀 분리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청용이 몸을 기회를. 날리면서 가운데 있는 구자철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높았습니다. 약간 높았어요. 올라옵니다. 자 로빈 패스 던졌습니다. 이청용. 이청용. 자 재킹 들어옵니다. 자 반칙입니다. 자 대구 좋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프리킥입니다. 자 저렇게 다리 사이로 놓고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좋아. 자 다시 한번 슛. 네. 때로는 또 우측에서도 그런 크로스가 나가줘야 됩니다. 네. 울산에서 뛸 때 K리그에서 이제 경기에 경험을 쌓아간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정원하수가 손흥민! 슛! 골! 역전골! 손흥민! 자, 지금 이 선으로 더 자신감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경기를 이끌어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골 아닙니까? 자, 예측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부수고 들어갔고 완벽한 온사이드 상황에서 이청용의 패스를 이어받은 경기, 손흥민이 오른발로 마무리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거든요. 네, 이청용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도 기가 막힙니다. 번쩍였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안 돼. 측면에 공살 내냅니다. 네, 스피드가 네, 있죠. 다시 한번 네, 이청용 진입합니다. 넘겨준다. 다시 한번 뒤쪽에 이근호 슛! 침투된 볼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잡아내서 크로스까지 해서 슈팅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먼 쪽에 있었던 이근호 쪽으로 강하게 넘겨줬던 이청용이고요. 이근호의 슈팅 약간 노려네요. 위로 넘어갑니다. 그 급한 상황에서도 다리 사이로 빼서 저렇게 크로스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 좋습니다. 네. 이청용이 중원으로 와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 작업할 시간이 없고 그런 기회를 안 주니까 자꾸 길게 나오거든요. 그 네. 볼은 또 우리 볼이 되는 거예요. 자, 접근합니다. 그렇죠. 슛!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가 먼저 몸을 맞췄습니다. 다리사를 빼주고 김보경이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큰 무대에서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청용 다리 밀어놓죠. 자,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밀어서 골을 넣었어요. 팀 플레이 충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측면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이청용입니다. 이청용 가운데를 밀어주고요. 손은 그 안정된 그런 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선수도 평가는 그런 공격 좋은 플레이를 꿈이죠. 그렇습니다. 헤딩 떨궈지고 전에서 공을 조금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 자 이청용 밀었습니다. 울스에게 밀어주고 들어갑니다.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자 이청용이 스루 패스 밀어줍니다. 밀어잡고 이그로 자 넘겨주고 싸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플레이가 연결되기가 어려우니까 그이 얼마나 많은